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물이. 이렇게. 여기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져야지 물줄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얇은 물줄기라는 얘기죠. 예. 드리퍼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요 수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밑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단면처럼 쫙쫙 잘려져 있는 것보다는 요 녀석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물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요 밑에가 이렇게 좀 두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얇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물 조절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밀고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여기가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짧습니다. 예. 길이가 짧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갖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를 구입하실 때 포트 종류가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도 뭐 출시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저희 나라도 뭐 그죠? 네이버에서 쳐보시면 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만 보시고 하리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칼리타하고 그래서 그래서 하리오는 핸드드립 전문 업체니까 하리오에서 나온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저도 예, 똑같이 예. 그런데 써보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전기 포트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핸드드립 할 때 항상 이거를 이용을 해서 물을 데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옮겨서 왜냐하면 100도의 물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한번 옮기면 95도, 94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실온에 이렇게 한 2, 3분, 3, 4분 정도 두면 90도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하여튼 이걸로도 이제 뭐 급할 땐 예, 내리죠.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때보다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 예. 요런 기능적인 차이인 거예요. 요 모양새가 이 드립포트의 기능이죠. 실제로. 예. 요 모양새가 기능을 합니다.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저희는 드립포트를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핸드 드립을 할 때. 예. 커피 브루잉. 그죠? 커피 우려내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드립포트를 사용을 안 해서 드립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들이 있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프렌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죠. 뜨거운 물을 다른 데에서 부어도 되니까 다른 걸 이용해서 부어도 되니까 물을 끓이고 난 다음에 그죠? 그냥 뭐 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넣어도 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 외에 뭐 케멕스, 그 다음에 모카포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드리퍼가 필요 없죠. 예.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사이폰도 사실 이게 필요가 없죠. 예. 드리퍼트가 필요 없이, 드리퍼트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 브루잉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커피 브루잉을 할 때 드리퍼트가 필요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하리오라든가 칼리타, 고노, 멜리타, 그 다음에 뭐 케멕스 그런 것들은 이게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그 다음에 사실은 그라인더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는 제가 처음에 아마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밀 이렇게 손으로 막 쫙 해서 드드드 가는 것보다는 전동 한 4, 5만 원짜리 예, 그런 거를 하나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드셔보시면서 느끼시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드립을 하시게 되면 그라인더의 중요성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동 그라인더 하나 비싼 거 말고 3, 40만 원짜리 하리오에서 칼리타에서 나오는
그죠? 예. 그런 걸 쓰시면 좋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시고 핸드 드립에 조금 더 이제 매력을 느끼시고 조금 더 이제 숙련도가 늘어가시면서 어차피 장비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든 빠지게 되면 자전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전거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짜리 타다가 자꾸 좋아집니다. 차도 자꾸 좋아지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커피도 한두 끗도 없습니다. 좋아지기 시작하면. 예. 근데 처음서부터 너무 비싼 걸 샀다가 흥미를 잃어서 잘 사용하지 않을 위험성 때문에 예, 처음에는 기구에 대한 투자를 저는 권해드리지를 않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근데 핸드밀보다는 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합니다. 예, 제가 이 쓰는 요런 거라든가 요 범주 내에 그 전동 그라인더 요 정도 쓰시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예. 좋은 거 쓰면 당연히 좋죠. 커피 맛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랬을 때 그라인더도 중요하고 뭐 원두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드리퍼는 뭐 사실 뭐 그냥 플라스틱이 얼마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물줄기 조절, 물의 양 계속 반복되죠. 예. 얇은 물줄기, 예. 그죠? 예. 얇은 물줄기 중요하거든요. 예. 물줄기가 조절이 안 되는 것보단 조절을 해서 드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 학구라든가 요 수구 두께, 그죠? 예. 요 길이, 뭐 사이즈, 물론 이 전체적인 사이즈도 중요하죠. 예. 뭐 1리터를 쓸 건지 방금 700ml죠 그러면 0.7리터면 뭐 그런 걸 쓸 건지 뭐 1.2리터 짜리 쓸 건지 1.5리터 짜리를 쓸 건지 사실 이 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의 그 뭐라 그러죠 다루지를 핸드드립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는 뭐 쉽게 유튜브라든가 네이버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드립포트입니다. 예, 그래서 염려가 되고 예, 또 요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랬을 때 예, 저처럼 뭐 이렇게 좀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조금 좀 요런 것들을 참고하셔갖고 좋은 거를 사셔도 되고 예, 근데 처음서부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처음서부터 비싼 거 뭐 드립포 뭐 7, 8만 원짜리 제가 봤을 때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냥 한 7, 8천 원짜리 돈만 원짜리 그다음에 드리퍼도 하리오든지 뭐 칼리타든지 예, 드리퍼도 막 동 드리퍼 4, 5만 원짜리 뭐 직수에서 사고 그거 이제 나중에 조금 좀 경륜이 좀 생긴 이후에 하나씩 공부해 가고 내 몸에 익어갈 때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때 조금씩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부탁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요. 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렴한 거 예, 그렇지만 이렇게 큰 거를 쓰기에는 그죠? 예, 물 조절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고 예, 좀 뭐라 그러죠?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예, 준비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는 그 한 요 정도면 예, 커피 핸드드립에 관련된 거 커피 브루잉 예, 커피 우려내는 방법이죠. 예, 커피 브루잉 중에서 핸드드립 일부분이죠. 커피 브루잉의 일부분인 핸드드립에 대한 그 중에서도 하리오, 칼리타 드리퍼를 이용한 핸드드립 방법은 한 7, 80% 정도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쓸데없는 말이 좀 많고 불필요한 부연적인 설명이 좀 많았고 비주얼한 부분이 좀 딸렸죠. 그 다음에 정보의 질도 그렇게 고급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게 좋았었다라는 제가 이제 고민했던 흔적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 지금 갖고 있는 결과, 이게 또 바뀌겠죠. 저도 이제 계속 커피를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면 또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은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요 정도 선에서 핸드드립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더 추가를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일반적인 정보 공유하는 창이 있죠.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라든가 그런 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저는 이제 정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런 끈을 또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나가고 커피에 대한 애착, 관심, 그 강도를 줄이지 않을 겁니다. 줄어지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이제 남겨진 숙제가 있죠. 원두에 대한 그런 공부들도 그런 정보들도 저 계속 꾸준하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두 잔 먼저 만들어 보고 한두 잔 먼저 마셔본 사람 입장에서 견해를 지금까지 단락을 나눠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단은 여섯 가지 원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뭐 원두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걸 끝까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케냐, 그 다음에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이렇게 한 여섯 가지 가장 대중적인 원두입니다. 뭐 브라질도 있고 예멘, 뭐 하와이, 그죠? 뭐 루안다, 뭐 거론하지 않은 뭐 중국 커피도 있으니까요. 저희 나라도 커피를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중적이면서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커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핸드드립에 대한 제가 준비한 이 강좌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원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정보를 공유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는 제 강좌는 핸드드립에 관련된 강좌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사고로 예를 들고 보여드린 방법 보여드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있다 라는 이제 정보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람은 양바리스타는 아,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구나. 예.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맛있는 커피 즐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 커피를 그 이제 직화 로스팅을 저는 이제 좀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예,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또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먹는 거 하고 가스레인지에 구워서 먹는 거 하고 오븐에 구워서 먹는 거 하고 맛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직화 로스팅을 한 원두를 이제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예,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직화 로스팅된 원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 뭐 저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양바리스타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거나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니퍼나 그런 거 가지고 안 그러면 이제 망치 가지고 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둥이가 이런 모양일 때보다는 얇은 물줄기 내리는데 훨씬 효율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유용합니다. 요게 보통 포트 좋은 거 이런 거 하나 이거 이제 싸구려니까 뭐 6-7천원인가 만원도 안 하는데 비싼 거 뭐 5만원 8만원 12만원 이런 것짜리가 요 주둥이가 예. 요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물줄기가 오케이. 이게 이제 고노 드립 방식이죠. 점 드립 방식. 네.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하게 가능해집니다.